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진상구무쌈 모바일 여러분 리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공략법, 뭐 쿠폰, 그리고 이제 티어표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꿀 정보니까 이제 진상구무쌈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는 게 좋고요. 간만에 모바일에서 진득히 할수 있는 명 게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원피스로 구현이 되면 가장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원피스 게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작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픽 좋고요. 스토리 아주 잘 녹아 있고요. 여지껏 나와 있던 그 삼국지 양산형 게임이랑은 아예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느낌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고 간편하고 재밌게 그리고 타격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액션 게임이 나왔다라고 이거는 뭐 광고받은 것도 아닌데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둘씩 좀 보면서 쿠폰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초반에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보고 티어표까지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나 막 이런 쪽을 종합했을 때 가장 좋은 캐릭터는 저는 지금 없는데 여포, 파우돈 지금 굉장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캐릭터들은 꼭 뽑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위촉 오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별로 붙으면 더욱더 이렇게 시너지가 붙는 것 같습니다.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 요 좋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조자룡인데 이 조우는 처음에 이제 줘서 가장 고육성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료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받으셔서 하시면은 좋은 정도는 고육성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전달해 드리고 프로필을 누르고 계정 설정에서 자 연결 정보 이런 게 있고 여기 쿠폰 입력 있네요. 여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받아볼게요. 자 먼저 웰컴 BWM 요게 하나고요. 웰컴 BWM이 하나고요. 여기에서 갖고 그리고 다음 쿠폰 퍼스트 위트네요. 퍼스트 위트 자첫 만남 퍼스트 위트 확인. 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쿠폰 두개 있습니다. 여포가 0.02%예요. 미쳤죠? 나올까요? 힘든데. 일단 확정할게요. 0.02요? 0.02예요. 자, 그러면 0.02 과연 여포를 기대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자원이 빨리 모여서요. 이게 10뽑을 그래도 하루에 두번 정도는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띵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자, 요게 이제 원펀맨 비슷하죠? 원펀맨 비슷하게 뽑기 그래픽 구현되어 있고요. 하나씩 눌러볼게요. 자, 이거 대사를 잘 읽어봐야 돼요. 좋아하나 힘낼 거라고. 이거 조금 여자 멘트긴 한데. 아, 진짜 무슨 정육점 사장님처럼 생겼다. 아, 진짜. 극혐이네. 오, 하나 더 뜨네요. 아, 사마중달의 지략을 보여주면. 사마천인가? 사마의. 허도 진짜 극혐이다. 정육점 좀 사장님 사장님 뽑았을 때 나오네. 기차처럼 생겼어. 아, 그러네. 근데 보상이 여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쌍의 길에서, 요 투기장 있거든요, 투기장. 제가 알기로는 요 투기장에서, 요 보상에 이제 여포가 있어요. 그래서 상점 눌러보면, 요 여포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기장 엄청 돌린 다음에 요 여포 받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여포가 1티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포하고 현재 여포 파우돈 주태 여포 파우돈 주태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찾아볼까 한번. 이게 월드맵하고 스토리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조금 더 빡세고요. 월드맵은 조금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테이지를 많이 밀었어요. 딱히 만져줄 건 없고요. 저보다 전투력이 높은 이제 스테이지를 맞이했을 때는 한 1000에서 2000 사이는 이제 태그를 조금 많이 돌려주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근데 아예 방치형으로 두면 클리어가 안될수 있어요. 근데 태그를 좀 돌려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자동 누르고요. 원소 잡는 거네요. 원소를 자 자동 눌러주고 가볼게요. 이제 내가 어느 이제 동백이죠 동백 이제 동백까지 이렇게 가는데 동백이 현재 픽업 캐릭터고요. 근데 동백이 전투력이 진짜 좋아요. 제 캐릭터 중에서 동백이 제일 세더라고요. 승리. 자 여러분들 티어는 이제 여포 하우돈
주택 이 세 가지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확률은 굉장히 좋다. 와, 지금 동백선에서 다 정리되거든요. 그래픽이 좀 끊기죠. 고사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좀 딸피다 하면서 바꿔줘요. 좋은 으로 이렇게 태그만 조금 걸어주면은 그래도 크게 못 깨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못 깨는 스테이지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극기계 조금 눌러주고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도 딸피면 조조로 바꿔주면 돼요. 태그하고 들어올 때는 궁극기를 한번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쓰고 조조가 들어오고 그러면 잡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궁극기 계속 눌러주고 상대팀에 동백이 있으니까 조금 빡세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재단이래. 재단 푸시입니다. 이거 재단만 마무리하면 스테이지 클리어합니다. 그렇지. 조작법 간단하죠. 근데 그래픽 굉장히 고퀄입니다, 여러분. 갤럭시 23 시리즈나 그리고 아이폰으로 하게 되면 극강의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쉽게 할 수 있게 해놨어. 이게 사실은 상공무쌍의 매력이지. 저는 원피스 관련 게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여기는 상공무쌍이라 성이지만 원피스는 요거를 좀 배로 표현하면 어떻게 좀 괜찮지 않을까. 뭐냐면 써니오면 써니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점도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좋은 이제 재료들과 그리고 좋은 장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다 이렇게 아이템 자체가 다 구데기들만 나와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좋은 템들을 얻을 수가 있죠. 요 투기장, 이 투기장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역포를 가져가야 됩니다. 역포를 무과금으로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전법도 뽑아야 돼요. 이거 전법을 뽑아야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전법 아무거나 끼면 안 되고 이왕이면 SSR 메인 캐드는 다 매겨줘야 되니까 요거 전법 꼭 뽑으시면서 플레이하시고 저는 일반 모드 한번 가겠습니다. 뭐 요런 느낌이면 아 안 뜨네요. 저게 금색으로 떠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상공무쌍 모바일 생각보다 진짜 고퀄이고 괜찮은 게임 나왔고요. 플스 게임 그대로 재현됐다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고 쉽고 간편하게 만들었고 액션 그래픽 타격감 다 좋고 삼국지 캐릭터 개성 스토리 다 잘 살아있고 무쌍 시리즈가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될지 몰랐고 삼국지 게임 중에서는 이상한 양산형 게임 미소년 게임은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 나왔다라고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꽤나 진득하게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군단도 만들어놨어요. 제가 유튜브 하비채널 군단이 있습니다. 혹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유튜브 하비채널 군단 들어오셔서 함께 플레이하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피스가 이러한 무쌍 형태로 모바일이 나오면 가장 완벽한 구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스토리는 또 이게 원피스 스토리 맞춰서 가고 바우티러 시도는 사실 아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게임 한번 해보시고 티어는 뭐다? 여포, 하우돈, 주택 뽑으시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들어봤던 캐릭터들 같이 얹어서 가시면 될 것 같다.